대통령. 나. 말고. 대통령 예. 말고. 김건희 영부인님. 네. 논란이 엄청 많아요 지금. 맞아요. 그 논란이 잠재워질 것인가? 아니. 네? 아니. 저는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통령도 탄핵이 될 거라 보거든요. 네? 저는 탄핵이 될 거라 봐요. 근데 이게 되면서 더 시끄럽게 되는 이유가 이 영부인 때문에 조금 좀 자중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벌려놓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벌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최초로 영부인 구속이 되지 않을까 구속 조사받고 막 그러진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. 구속된다니까 한번 봐봐. 아 그래요? 그 논란 같은 게 잠재워지지는 않는다? 그치. 이거는 근데 까 뒤집어져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. 서민들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 예전에 많이 이제 지은 것들을 무마화시킨 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 위에 윗선인데 좀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하는 것들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덮으려고 해도 너무 크게 지금 벌어진 것들이 많아서 덮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조금 탄핵도 탄핵이고 이분은 구속 최초 영부인 최초로 구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. 시끄러워. 시끄럽다고? 시끄러워. 나라가 시끄러워. 끊임.